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는 스파게티 카레예요. 카레 스파게티예요. 카레 우리 집의 카레 스파게티 특징은 야채를 좀 버터에다 볶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물 잡아서 스파게티 면을 삶은 물에다가 갖다가 이제 끓여요. 그래서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고 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고 고구마도 썰고 당근도 좀 넣고 양배추를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고 항암에도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썰어놓고 토마토를 통으로 넣어요. 통 토마토를 넣어서 파프리카도 좀 넣고 주황색 파프리카하고 푸른색 파프리카를 같이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카레 가루에는 약간 하이라이스를 섞어 놓고 그래서 아주 맛이 좋은 영양 같은 부분. 이 토마토는 열을 가면 영양이 없던 영양 여러 가지가 더 생기니까 엄청 영양 면에서도 좋죠. 그리고 소스 국물도 고기를 넉넉히 넣기 때문에 소스 국물도 하이라이스하고 카레를 하이라이스는 한 두 티스푼 정도 저기 넣고 카레는 좀 약간 매운 맛을 좀 넣어서 아주 깊은 맛이 나고 맛있어요.